여보, 행여 내가 죽더라도 재혼하지 마세요. 심성은 좋은데 당신은 남자복은 형편없어요. 첫 남편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아니, 만나면 안 되는 궁합이요. 그리고 댁의 남편도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인 것을. 내년에 들어오고 집안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망할 년, 기어이 지수방을 데려갔어. 독한 년. 애미야, 이젠 우리만 남았구나. 어머님, 내치지만 말아주십시오. 붉은 구름, 지연이 민금에. 가끔 보던 듯 아내가 생각난다. 아내는 끈질기게 병진 씨의 머릿속을 휘젓고 다닌다. 자나깨나 아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이다.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부분. 팽개칠 수도 없고 몰두하기도 버거운 상태. 모른 채 하자니 가렵고 긁어대자니 아프고 아주 참기 어려운 가려움증. 사타구니 옆의 습진 같은 존재이다.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의 권한으로 만난 사람이지만 유난히 금슬이 좋았다. 다소곳한 아내의 순종과 선함에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했다. 매사에 양보하고 앙탈 한번 부리지 않던 아내다. 나의 어디에 이런 복이 들어있나 하고 감사하고 살았다. 자식도 아들과 딸을 두 명씩 안겨준 아내다. 처다들을 낳아 아들에 대한 갈증도 없었다. 비록 작지만 하던 일도 잘 되어 돈 걱정도 없었다. 조용한 평화가 주변을 몇 년간 맴돌았다. 허나 복은 언제나 한도가 있었다. 사남매를 남겨놓고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병명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름시름 아내는 3년을 알았다. 백약이 무효하고 사랑도 정성도 무효였다. 아내는 사그라지면서 끈질기게 그에게 다짐을 했다. 행여 나 죽더라도 재혼하지 마세요. 세상에 미련을 많이 남기고 떠나면서 하는 늑돌이라 여겨 주저않고 약속했다. 그것은 마지막 가는 아내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못하고 버둥대는 아내가 측은했다. 인생의 아홉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아내는 서른아홉에 세상을 버렸다. 죽기 싫다는 아내의 마지막 몸부림이 한순간 그를 괴롭혔다. 재혼하지 마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내가 힘겹게 뱉은 말이다. 알았어. 그러니 편히 눈 감아. 무엇이 그리 아내의 숨줄을 잡고 있었는지 아내는 끝내 눈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가슴이 심히 아려왔다. 이 사람아, 자네 만나서 그래도 행복했네 하고 아내의 눈을 감겨주었다. 눈물 한 방울이 아내의 볼에 흘러내렸다. 그렇게 아내를 보냈다. 가는 사람은 언제나 미련도 생각도 없이 훌쩍 떠난다. 남겨진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떠나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갖고 가지 못할 바에는 미련이라도 버리고 가주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인명은 재촌이고 불가학력이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어차피 모든 것을 전부 주지 않았다. 통계수명 80이라고 하느님은 공갈치지 말고 건강보장수명 80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을 그는 아내에게 약속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의 요구에 쉽게 응한 것이다. 어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예전같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다.
소박한 작은 행복에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이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표가 난다는 옛말이 있다. 한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면 그 빈자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메울 수가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 대신 살림을 맡아줄 안수인이 필요했다. 죽은 사람은 어차피 잊혀진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내는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3년상을 지내고 재혼을 결심했다.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재혼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쉽게 성사되었다. 초혼에 실패한 후덕한 여자다. 말이 적은 것이 조금 불만이지만 모든 것에 감사할 상대다. 건강하고 오로지 살림해 줄 사람을 구했다. 늙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자기의 일상을 챙겨줄 사람을 고른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바랄 만큼 그는 뻔뻔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새 아내를 맞이했다. 며칠 동안 흉몽에 시달렸다. 죽은 아내가 원망의 눈으로 나타난 것이다. 때로는 눈물로 원망으로 자신을 옥죄인다. 그러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죽은 사람은 있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했다. 그리고 아내 스스로도 잊혀지기 시작했고 전 장모도 그의 재혼을 적극 권한 것이다. 호라비 혼자 외손자들을 키우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게 너무나 타당한 이유다. 그것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간 자식을 둔 부모의 간절한 속죄였다. 첫날 밤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소복을 한 아내가 나타나 둘 사이로 파고들었다. 비록 소복을 했지만 아내는 예쁘게 단장한 모습이다. 아내는 무서운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았다. 섬뜩했다. 새 아내와의 합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파기할 수 없다. 아차 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뿌리칠 수가 없었다. 생전의 어진 모습이 아니고 대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여보, 이러지 마. 아내를 달랬으나 요지부동이다. 그날 밤 내내 아내에게 시달렸다. 온몸이 땀에 젖고 신음이 나왔다. 놀라 눈을 뜨니 새 아내가 걱정스런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초저녁에 오한에 시달리던 새 아내에게 물수건을 얹어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서글피 잠이 들었다가 악몽에 시달린 것이다. 미안함이 생겼으나 그 이상의 어떤 행위는 할수 없었다. 죽은 아내의 원망의 눈빛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더러운 팔자를 탓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택한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곧 헤어질 거라는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처음 몇 번은 모르는 채 넘어가려 했지만 외박 횟수가 많아지자 군동댁은 생각을 고치기 시작했다. 소방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 기막히지만 그냥 산다는 것은 더 기막힌 일이다. 누구에게 의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군동댁이 참고 살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지만 그녀의 생각은 아니었다. 과부와 총각이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말이 무섭게 가슴을 짓눌렀다. 기다림은 서서히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같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수는 더욱 없었다. 그래서 참고자 했다. 아니,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 미안해하던 남편이 날이 갈수록 뻔뻔해진 것이다. 군동댁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헤어질 테니 기다려 달라던 처음의 약속은 어딘가로 주랭랑치고 말았다. 늦은 귀가가 외박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그녀의 탓으로 돌렸다. 여자가 얼마나 변변하지 못하면 남자 바람 하나 잡지 못하냐는 억지다. 친정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시집가서 무난하게 살고 있는 언니 생각도 났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의 뻔뻔스러움은 도를 넘었다. 어차피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켰다. 그리고 결국 말대답하는 그녀에게 주먹이 날아왔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시집에서 나왔다. 우선은 갈 곳이 친정뿐이었다. 잠깐 다니러 왔노라는 말에 식구들은 속았다. 차라리 내버려 둘 것이지. 남편이 그녀를 찾으러 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참을 성 없다고 그녀를 탓했다. 팔자려니 하고 참고 살아. 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곳인지, 아니 친정 부모라는 것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인지, 사위의 뻔뻔한 탈승까지 쉬쉬하며 그녀가 시집으로 들어가기를 종용했다. 그녀는 결국 부모 뜻을 어기고 이혼했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친정에서 홀대받는 게 싫어 도부장사를 했지만 배움이 없는 탓에 언제나 손해뿐이었다. 언니 집에서 조카들을 키우다가 형부의 중매로 병진 씨를 만났다. 남자라면 치를 떨었지만 여생에 그래도 필요한 건 남자라는 언니의 말을 따른 것이다. 자상하고 편안한 몇 번의 만남에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알 수 없는 희망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오한에 시달렸다.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여자가 자주 꿈에 나타난 것이다. 남편의 여자였나? 전 남편의 여자가 결국 죽어서 서너 번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꿈에 소복을 하고 나타난 여자가 전 남편의 여자인가 생각든다.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주제에 새삼스레 용서라도 받겠다는 말인가? 가스롭다. 간단히 예식을 올리고 병진 씨의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오한이 계속되었다. 땀을 뻘뻘 흘렸다. 결혼이라는 것에 긴장을 했나? 하고 멋쩍게 웃었다. 머리에 찬수건을 얹어주는 병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고마움의 마음이 찡하다. 이런 것이 부부인가 하고 뿌듯한 행복에 미소를 지었다.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병진 씨의 신음이 들린다. 미안하오. 무엇이 미안하단 말인가. 오히려 너무 고맙고 행복한데. 이런 우라질. 새벽녘에 얼핏 잠이 들었는데 소복을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과 자신의 가운데로 들어와 눕는다.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전 남편을 빼앗았으면 됐지 이 지랄인가? 처음으로 지독한 분노를 느꼈다. 지금까지 남편을 원망했지 그 여자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가엽다 생각했다. 어쩌다가 잘못된 만남에 인생을 그렇지 하는 가여움이다. 전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도 슬슬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 용하다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지만 군동댁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다 시어머니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군동댁이 들어와 자신의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도 그녀에게 웬일인지 너그럽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시집이라는 삶이구나 생각했다. 그녀에게 재혼은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가족이 생긴 것이다. 텅 빈 방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는 지옥이라도 사람들 곁이면 좋겠다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러다가 병진 씨를 만나 그의 자상한 배려에 얼마나 감동했는데, 평범한 생활에서 고단한 여자의 삶이 군동댁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분 나쁜 여자가 가끔 나타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상대는 죽은 사람이다.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은 행복이었다. 모처럼 흠뻑 내려준 마당의 눈을 치웠다. 며칠을 계속 내리던 눈이 제법 수북이 쌓였다. 시어머니도 나들이 가고 남편도 가게에 나갔다. 언제나 점심을 먹으러 오던 남편이 손님과 약속이 있다고 연락을 해서 군동댁은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늙은 여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는 군동댁을 찬찬히 보더니 혀를 찬다. 그냥 지나가려는데 누가 자꾸 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무슨 말인가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난 이웃 마을에 사는 무당인데 내 신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소. 들어와 젊은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자고 이런 곳으로 개가를 했는지. 그냥 돈 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저 내 이야기 듣고 밥이나 한 술 주구려. 심성은 좋은데 당신은 남자 복은 형편없어요. 첫 남편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아니, 만나면 안 되는 궁합이요. 그리고 댁의 남편은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인 것을 어쩌자고. 그렇게 철수까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산 사람과의 약속은 다시 만나 파괴하면 되지만 망자와의 약속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냥 흘려버리기엔 왠지 깨름직하다. 발사 도망은 도간에 들어도 못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발자려니 하고 얼른 포기해버린다. 군동댁도 그랬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지나가는 거지치고는 유난히 예리한 눈을 가졌어. 무당이라. 정말 신이라도 내린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게 비싸게 보석이라도 팔아먹겠다는 말인가? 군동댁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빤히 여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자가 방 안을 휘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녀도 액자를 보았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액자이다. 구태여 치울 이유가 없었기에 그대로 둔 액자다. 흑백 사진은 주로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귀퉁이에 여자의 작은 명암판 사진이 있다.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본 군동댁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여태까지 전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꿈속의 여자다. 집안 어느 곳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전처의 제사를 지낼 때도 사진은 없었다. 제사를 두 번을 지냈지만 소홀히 한 적도 없다. 남편을 내게 보내준 여자에 대한 고마움에 정성을 다했다.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남은 자신의 생을 위해서. 생기지 않는 아이에 대해 미련은 버리지 않았지만 기대는 이미 버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후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아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지 않던가.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하면 그들이 내 맘을 알아주리라. 어차피 친정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출가 외인, 누가 만든 족쇄인가. 이 사진을 지우시오. 이렇게 눈을 뜨고 날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있는데 무슨 애기가 생기겠소? 아니, 여태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었소? 기막힌 일이요. 남편과 상의해 보면 안 되나요?
아침부터 무엇인가 자꾸 뒤틀렸다. 병진 씨는 사무실에 앉아 혼자 짜증을 내고 있다. 차라리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을 것을 하는 후회가 생긴다. 점심을 약속한 손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 오지 않아 때를 놓쳤다. 언제나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아내, 후득한 아내가 감사하다. 약간 괴팍한 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덤덤하게 잘 견디고 사춘기를 맞아 날카로운 아이들의 투정도 잘 견디는 아내. 사실 전처는 가끔 어머니의 행동에 투정 부리기도 했지만 군동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루 세 끼를 언제나 밥을 지어 바치는 아내.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이 올라오는 식탁. 그럼에도 무엇이 못마땅한지 투정을 부리는 어머니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소치라면 몰라도 재취가 앙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지. 어머니는 걸핏하면 재취 운운하며 아내를 들볶는다. 나긋나긋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을 갖춘 아내. 재취로 들어온 것이 그녀의 죄가 아니건만 어머니는 조금만 뒤틀리면 저러니까 소방 맞았지 하며 군동댁을 닥달한다. 그런 군동댁이 안쓰러워 가까이 할 양이면 전처가 언제나 나타났다. 약속 때문이다 라고 자책하지만 방법이 없다. 당신 자식 잘 자라게 하는 것으로 제발 군동댁을 놓아주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건만 죽은 아내는 요지부동이다. 원망스런 마음에 아내를 마음속으로 경원하면 꿈에 나타나 슬픈 눈을 보이며 눈물을 글썽인다. 귀신과의 싸움에 이길 재간이 없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죽은 아내의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들, 모든 의사가 오진을 할 리가 없다. 귀신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귀신을 인정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의 잠자리는 언제나 셋이었다. 편안한 군동댁에게 불만은 없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다. 언제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군동댁. 정말 두 번 소방 맞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녀의 노후를 위해 아기를 주고 싶은데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소식이다. 같이 일하던 직원을 심부름 보내고 난로 옆에 앉아 있으려니 졸음이 온다. 얼른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군동댁이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겨울인데 무슨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나. 봄이 오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꽃밭에서 그는 두 여자와 놀고 있었다. 전처의 앙탈에 비해 군동댁은 다소 곳이 자기의 처사를 기다린다. 여보, 이리 와. 병진 씨가 군동댁의 손을 잡았다. 전처의 눈에서 눈물이 핑그르르 흘러내린다. 이런 하면서 군동댁의 손을 놓았다. 나랑 같이 가요. 전처의 말에 군동댁이 자신의 손을 와락 움켜잡는다. 전처가 원망의 눈으로 자신을 노려본다. 여보, 미안해. 나는 산 사람이야. 아이들을 위해 나를 내버려 둬.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보, 제발. 그렇다면 당신의 반이라도 내가 가져가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 당신이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해. 가져가. 그 대신 나는 놓아줘.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낡고 긴 다리가 있다. 병진 씨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항상 아슬아슬했다.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는 다리를 새로 놓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공사는 시작하지 않는다. 어려운 나라 살림에 쓸만한 다리를 부수고 새 공사를 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만든 다리는 여기저기 난간이 부서진 상태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누군가가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병진 씨도 언제나 이곳을 지날 때는 바싹 정신을 차렸다. 사무실 앞에서 날씨가 추워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 빈속에 마신 술이 그를 휘청거리게 했다. 반이라도 가져가야겠다는 선처의 말이 생각났다. 픽 웃음이 나온다. 귀신은 어리석다. 어떻게 산목숨의 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여자는 군동댁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혀를 차고 나갔다. 그녀는 귀를 씻어버리고 싶다. 듣지 않아도 좋을 말, 아니 어쩌면 꼭 들었어야 할 말인지 몰랐다. 창밖에 사뿐히 내려앉은 눈이 참 희다고 느껴진다. 흰색, 오싹 소름이 돋는다. 액자를 보았다. 귀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물음이다. 자신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로 보아 전처에게도 잘했을 것이다. 차마 눈을 감지 못했겠지. 남편과 상의해 살풀이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사진을 없애야지 하고 생각했다. 혼자 사진을 없애기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다. 이제 조금 진심이 통하는지 상냥해진 아이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친엄마의 사진을 지운다면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질지 짐작이 간다. 가끔 아이들이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보던 기억이 난다. 다만 무심코 지나친 일이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남편도 가끔 액자를 보았다. 그저 일상이려니 생각했다. 죽은 자에 대해 질투 같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산자를 위한 질투에 결국 남편에게 쫓겨난 군동댁이 아닌가. 소박을 맞으면서 질투도 버렸다. 아니, 하찮은 질투 때문에. 두 분 다시 자신의 일생을 그르칠 생각은 없다. 다만 서운한 것은 남편이 자신을 이 방에 들이기 전에 사진을 없애지 않았던 점이다. 액자 귀퉁이에서 자신과 남편의 읽을 수 일투족을 내려다보는 망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유난히 뜨거운 남편, 정말 고마운 남편. 그래서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 아이들의 사모곡을 무시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조심하면 거리감을 느끼고 조금 등한시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 그래서 시어머니보다 조심스러운 아이들. 남편보다 어려운 상대이다. 내 배아파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조심한다면 그들은 엄마를 하늘같이 받들겠지 하며 쓴웃음을 짓고 지금이라도 눈먼 딸이라도 점지해 주십사 바라지만 꿈일 뿐이다. 군동댁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남편보다 하루 먼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대개의 부부들은 남편이 먼저 죽기를 바란다. 늙어도 혼자 남은 여자는 할 일이 있지만 남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의 여생이다. 재산이라도 있으면 쉽게 여자를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들어온 여자들은 대개 남자가 병들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린다. 그래도 자기들을 낳지 않은 나보다는 생부인 아버지니 위해주겠지 하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보다 늦게, 아니 남편이 자기의 시신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생각이다. 발을 잘못 디뎌 남편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군동댁은 사색이 되었다. 그러는 게 아니었어. 자신을 나무랐다. 또돌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히 전처의 사진을 지우려고 하다니 하나님이 내 욕심에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제발 무탈하게, 아니 죽지만 않는다면. 그녀는 벗은 발로 눈길을 띄어 병원 응급실로 들어섰다. 응급실은 언제나 비명이 가득 찼다. 분주하게 오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내 남편은 어디에? 응급실 구석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남편이 보인다. 하얀 흥급이 얼굴에까지 씌워지지 않는 것으로 봐 죽지 않은 모양이다. 오, 하느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야? 반을 가져가겠다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한 대가야? 병진 씨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면서 처음으로 죽은 아내를 원망했다. 말없이 뒤에서 자기를 밀고 오는 군동댁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생각과 아내의 욕심에 한이 맺힌다. 세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자신이 밉다. 내년이 들어오고 집안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계급품을 뿜으며 내뱉는 시어머니의 독설을 군동댁은 묵묵히 참았다. 이런 것이었나? 용산댁으로서는 기막힌 일일 수밖에 없다. 남편의 무뚝뚝한 대접에도 아들이 있었으므로 행복한 세월이었다. 장가를 들어 유난히 금슬좋아 보이는 아들이 내심 서운했지만 상처하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운함은 지독한 시어머니로 자신을 둔갑시켰지만 예로부터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지 않았는가.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는 과정에 며느리가 병사했다. 할 일 없이 뒷방 노인이 되어 심술이 난 상태의 며느리의 죽음은 용산댁에게 활기를 넣어주었다. 힘들지만 괜찮은 일이다. 아들도 효자고 손자 손녀도 그녀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했다. 군동댁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청승맞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선입견이 준 생각인가? 딱 소박맞을 관상이다. 그러나 나이는 어쩔 수 없는 적이다.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기고 몇 년 동안 너무 편히 살다 다시 살림을 시작하니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의 혼사를 서둘렀지만 다시 여자에 빠진 아들이 못내 서운하다. 남편의 무심함에 비해 아들은 이상하게 여자에게 관대하다. 그래서 군동댁에게 심한 시어머니가 되었다. 자신의 앙탈에 곰처럼 무딘 군동댁을 보면서 가끔 후회도 하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성격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군동댁에 대한 미움이 쉬 가시지 않아 오히려 거북한 상태였다. 그런데 아들이 덜컥 병신이 되어 집으로 들어선 것이다. 전현의 청승이 내 아들을 잡았네. 그렇게 생각하니 군동댁이 미워 죽겠다. 허나 이제 군동댁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반신 마비라는 무시무시한 병명. 아들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다고 자신이 아들 곁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는 현실. 절망이 슬픔으로 변질되더니 군동댁에 대한 미움으로 변했다. 그것은 자신의 박복한 팔자에 대한 한풀이와 같았다. 액자 이야기는 감히 꺼낼 수도 없다. 누구의 저주일까? 자신의 서러운 인생을 탓했다. 그런 거였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무슨 영화를 바라겠는가? 남편의 성격은 사상함에서 극도의 괴팍함으로 변했다.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남편. 무기력은 난폭으로 잽싸게 옷을 갈아입었다. 타협의 여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던 일을 접고 집안에서 소일했다. 그러나 군동댁은 그렇게라도 있어준 남편에게 감사했다. 절대 자신을 배반하지 못할 남편이다. 언제나 내 사람이 아니었던 남자들. 첫 남편도 그랬고 지금의 남편도 반쪽이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위험한 위치에 위기감을 느낀 군동댁이다. 이제 남편을 위해서도
나는 이 집의 절대 필요한 존재라는 서글픈 자신감, 실제로 아이들이 군동댁을 대하는 태도가 현저하게 달랐다. 아이들은 대단히 영악한 동물들이다. 지금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군동댁임을 너무 잘 꿰뚫은 것이다. 무서운 이기심이다. 아이들은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위해 군동댁을 필요로 했다. 여름을 방바닥에 등을 대고 보내는 남편의 등에는 땀띠가 범벅이 되었다. 날마다 깨끗한 수건으로 남편의 몸을 닦아주지만 남편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났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손가락으로 남편의 항문에 손을 넣어 똥을 파냈다. 어른의 똥은 냄새도 지독하다. 윗목에 둔 요강은 하루에도 몇 번 군동댁을 심부름시킨다. 누구 말 맞다나 창자는 정상이니 무엇을 나무라겠는가.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술타령이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바람을 쏠 심사로 대문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조강지처도 아니면서 바보짓이라고 대놓고 수군거렸다. 군동댁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 주위의 시선보다 힘든 것은 남편의 변화다. 그토록 다정하고 뜨겁던 남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심과 포악이다. 애원과 멸시다.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박복한 팔자니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애원했다가 잠깐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시장이라도 다녀오면 어떤 놈을 만났느냐 닭다리다. 어느 날은 화장품을 전부 버리기도 한다. 입을 만한 옷가지를 가위로 전부 찢기도 했다. 남편은 스스로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친정 식구들이 문안을 와서 헛고생 말라 은근히 부추기지만 그녀는 끄떡없다. 너희가 내 가족이 될 수 없듯 이 남편을 떠날 수 없다 생각했다. 부모가 만들어준 더러운 팔자 새삼스럽게 나보고 고치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이런 남편이라도 있어 외롭지 않다고 당신들은 가족과 살면서 내 외로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외치고 싶다. 그녀의 일상은 지극히 단순했다. 고마운 것은 아이들이 끔찍할 정도로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다는 옛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내의 기일,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군동댁의 몸놀림을 그는 의자에 앉아 보고 있다. 도시로 가서 취직을 한 자식들도 모두 오는 날이다. 가끔 아이들이 다녀갔다. 그네들은 간단히 먹을거리를 사들고 와서 잠깐 앉았다. 무엇이 바쁜지 황급히 떠났다. 그래도 오늘은 지 어머니 기일이라 하룻밤 지내고 갈 모양이다. 적막강산이었던 집이 시끌벅적하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읍내 나가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요란한 코소리를 내며 건너방에서 주무신다.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도 힘든 일 중 하나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힘겹게 남매를 키운 어머니. 멀리 시집간 동생은 소식이 끊긴 지 오래다. 먹고 살기 힘들면 친정과 왕래를 끊는 것이 여자의 도리라면서 어느 해부터 소식을 전하지 않는 동생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풍족하지 못한 살림에 동생의 가난에 무심한 자신이다. 모든 것이 죄스러운데 자신이 이렇게 된 뒤로 술에 묻혀 사는 어머니를 나무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 생각했다. 죽은 아내도 딱하지만 군동댁도 미안하고 고맙다. 자기의 어떤 투정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받아주는 군동댁이다. 이제는 병진 씨도 알았다. 군동댁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여자. 어떻게 군동댁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지 가장 큰 고민이다. 군동댁을 데리고 읍사무소에 가서 논 면마지기를 이전해 주었다.
한사코 사양하는 군동댁에게 억지로 준 것이다. 당신이 오래 살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럴 생각이 없다. 군동댁을 다시 만나 행복했다. 살림도 늘어났다. 다만 자기가 하반신 불구가 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좋아진 상태다. 복이 이뿐이구나 체념하니 마음도 편하다. 군동댁을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잡지 못하겠다. 여보,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지 않겠소? 액사 귀퉁이에 있는 아내에게 말해보았다. 사실 병진 씨도 아내의 사진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안 것은 사고가 난 후였다. 누가 그곳에 아내의 사진을 넣어두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가끔 액자를 눈여겨본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다. 흑백 사진 속의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사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아내는 사진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의 주인이 아내인 것을 안 것은 사고 후 무심히 오래 사진 액자를 관찰하면서부터다. 군동댁에게 미안하다.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지 생각했다. 아이들이 마지막 술잔을 올리고 아랫목에 쪼그려 잠이 든 것을 보았다. 군동댁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누웠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사진을 빼라고 말할 생각이다. 잠이 폭포수보다 세게 쏟아진다. 이런 일은 없었다. 남편이 다친 뒤로 어느 밤도 깊이 잠든 적이 없는 군동댁이다.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해야 하고 조금의 움직임도 간파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우잠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따라 다른 식구들이 많아 긴장이 풀린 탓인가 생각했다. 그래, 조금만 자고 일어나자.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제사상을 치우면 되지. 그녀는 방구석에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넓지 않은 방에 제사상을 비롯한 많은 식구들이 새우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참 편안하다. 미로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아무리 길을 찾으려 해도 안개가 그치지 않는다. 이상하다. 안개는 그래도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혼자 의자에 앉았을까? 아이들이 도와주었나? 이상하네. 아이들은 모두 곤히 자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 사진 속의 여자가 남편을 돕고 있다.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도 혼이라도 내가 고마운가 보네. 그녀는 여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여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당신의 질투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유난히 금슬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도 들려주었다. 그 애절함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제발 미련 버리고 편히 가세요. 당신 아이들 잘 키울게요.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진실로 호소했다. 여자는 여전히 노한 얼굴이다. 열심히 호소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아버지! 아버지! 꿈속에서 들리는 소리치고는 너무 현실적이다. 눈을 뜨려는데 잘 떠지지 않는다. 눈이 마주친 여자의 싸늘한 웃음이 소름 끼친다. 자신의 호의가 전달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저녀는 지서방이 죽었는데도 잠만 자고 있네. 망할 양 같으니라고. 시어머니의 고함에 그녀는 번쩍 잠이 깼다. 너무 편안한 얼굴로 죽어있는 남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저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의 자신의 정성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정말 야속한 생각이 든다. 망할년 기어이 지수방을 데려갔어. 독한 년이. 용산댁의 울부짖음의 상대가 누구인지 애매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군동댁의 마음이다. 남편의 물건들을 태우면서 암담하다. 49세로 탈상을 했다. 남편의 남은 물건들을 태우며 갈 곳을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잡아주면 좋겠지만 줄곧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악담을 한 것으로 보아 당장 오늘이라도 내칠 기세다.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엉거주춤 상태로 그녀는 서 있었다. 아무도 군동댁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집안이 너무 소용하다. 용산댁은 방문을 걸어잠그고 군동댁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뭐하냐 이년아, 배고파 죽겠다. 빨리 밥 줘. 용산댁의 고함이 저승사자만큼 무섭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찾는 용산댁이 반갑다. 지금 당장은 내치지 않을 모양이다는 안심이다. 서둘러 밥상을 올렸다. 부엌에서 혼자 밥 먹기도 이젠 질린다. 정말 나는 죄인일까 하는 의심 때문에 그동안 용산댁과 밥도 같이 먹지 못했다. 용산댁도 결코 부르지 않았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소홀하지 않았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용산댁의 모습이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 아침을 먹고 점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퍼뜩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용산댁을 보았다. 손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다. 이런 일은 없었다. 인연아,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지 마라. 내가 무슨 동물은 원숭이라도 되냐? 어서 내년 밥도 갖고 와라. 어머님 아직은 하려다. 그녀는 용산댁을 보았다. 희죽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다. 졸지에 아들을 잃고 정신이라도 나간 것일까. 용산댁과의 시집살이 5년 동안 한 번도 겸상해 본 적이 없었다. 제취를 죄인 취급한 용산댁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슨 회개한 변화인가. 애미야, 이제 우리만 남았다. 어머님, 내치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고 생각하니 어젯밤 방문을 굳게 닫고 자기를 제외한 식구들이 무엇인가 의논을 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거취 문제라 생각하니 감히 아는 체할 수도 없었다. 그들 중 내 편은 없다는 절망감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이제 별 수 없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참으로 더듬는 인생이었다. 어느 순간도 평화가 없었던 삶.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곳. 참으로 야속한 사람들이다. 누워 있어도 남편이 최고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런 것이었구나. 전생의 지은 죄가 얼마나 커서 이리 곤혹을 치르고 다시 혼자인 상태로 세상에 버려져야 하다니. 차라리 날 낳지 마시지. 처음으로 부모를 원망했다. 이제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시어머니의 49세를 지내고 군동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삶의 마지막 끈이었던 시어머니. 이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 같이 따라 차라리 죽을 것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 그립다. 그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소리였던 것이다. 도시로 나간 아이들은 그녀가 노망난 할머니를 모시고 있건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칠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의 49세도 그녀에게 맡기고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미안하다며 눈물 글썽이던 시어머니. 그녀는 그때 시어머니의 치매 행적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원망보다 고마움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갈 곳 없는 노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외로운 사람들의 사랑법이었다.
이런 것이었구나. 전생의 지연죄가 얼마나 많았기에 이리 곤혹을 치르고 다시 혼자인 상태. 그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도로를 걸었다. 혼자지만 무엇인가 먹어야겠기에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다. 평소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부승기만 잔뜩 샀다. 어머님, 당신의 투정은 미움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항변이었고 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살아보자. 어차피 살아야 할 것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으니 난 어찌해야 하는가. 찌익! 버스가 그녀를 치고 급정거를 했다. 군동댁의 피로 땅바닥에 그림이 그려졌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남편 뒤에서 그 여자가 서글프게 웃고 있다. 이제 우리 미움 원망 다 버리고 오순도순 살아요. 군동댁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멀리 붉은 하늘이 그녀를 배웅했다. 구름이 붉은 옷을 걸치고 두둥실 떠가는 초가을이다. 서산에 걸린 해가 잠시 쉬는 듯 하더니 빠르게 사라졌다. 붉다고 전부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때로 절망 슬픔도 붉은 옷을 입기도 했다. 석양처럼.